전화하고 누웠어.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나가면 무조건 분량 하나는 따내야겠다라는 압박감이 있어요. 아, 예능은 정말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개인기가 그렇게 없어요. 아메리카노. 상상 더 해보지 말입니다. 저 미안한데 다음 주에 녹화를 다시 하는 거 어때요? 다음 주에 차붐이라도 불러서. 이거는 진짜 놀라게. 이것이 무엇인가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이런 만지기식 한데. 뭐예요? 만지면 안 돼요? 네. 느낌이 안 좋아. 한 번만 알겠다. 가봐. 나 뭔 줄 알겠다. 아, 나 뒤로. 진짜 좋다. 대라. 아니야, 이거 사주리야. 이마다 나는 다리. 근데 진짜 타줘버리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연예인 본 것 같았어요. 색깔도 되게 예쁜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와, 이상한 게 얼굴보다 와, 진짜 이상한 게 얼굴보다 작아. 아, 근데 에이프트 차주얼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 나는 약간 술빈 정답. 뭐? 차주얼, 계란, 매출. 아니야, 이게 매출. 이게 차주얼, 병아리. 아니야, 애터. 이게 뭔가 징그러운 거일 것 같아요. 장난이 없어요. 내가 내려치게. 내가 너무 무서워. 아, 이게 엄청 턱구멍이네. 턱구멍이네. 이게 많이, 어, 막, 다행히 안 깨졌어요.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 사주가 되게 말랐잖아. 그치? 근데 저렇게 큰 알이. 마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몸짓이 커. 팔다리가 목이 되게 길지 않나? 다리는 뭔가 살이 안 찌는 다리 같고. 그치? 사주의 계란말이 드셔보셨어요? 저희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이 상당한데. 진짜 상당하죠. 드릴게요, 여러분. 장난이고요. 이게 연영과 학생의 표정 연기인가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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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참아. 전혀 예상 못했고 당황스러웠어요. 와! 깜짝이야! 나무젓가락을 이용을 하면 돼요. 나무젓가락? 손 대신 나무젓가락. 그러면 일단 게임을 시작하지. 정신을 못 차리게.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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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나는 눈 아이 컨택했어. 야, 야, 야. 야, 혜인아, 근데 힘이 진 거야.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와, 가위로 잘렸어. 이 가위로 잘렸어. 이렇게 잘려. 알았을 거. 머리 어떻게 했니? 아까 내장재 많았잖아. 내장재 그거 할 줄 알아? 우와 대박이다. 아 나 짜증 내는 거. 왜? 물 터졌어. 왜? 정말 여자니까? 아 내가 어떡하면 좋아. 여기 친구야 미안해. 낫지야 그때는 언니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과정이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단다. 그치만 미안해. 그래도 나름 적응이 된다. 잘 말아 있어야 돼. 오! 네. 고치자. 고치자. 그죠? 야, 그리고 제가 처음 만져요. 야! 여기 뭐? 다한테. 다한테. 작가님 저 미안하다고 저 그랬는데. 야, 사이가 형님들 다 사라졌어요. 뭐라고 해? 감독님들께서 입질문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님들 사랑합니다. 저희의 마음이에요. 뭐라고 너? 유리가
내일 찍었어. 라문의 가방 수업을 공개합니다. 이거 진짜 리얼이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이에요, 지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선 파우치가 있고요. 두통약, 비타민, 샤이니 크림. 그냥 간단하게 립 파우치랑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울을 항상 소지하고 다닌답니다. 가방을 공개할까요? 누든 저의 지갑이에요. 어... 아, 나도 제 지갑에 있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 신분증 이렇게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별명이 중국만두였어요. 그리고 저의 파우치는 나는 되게 많네. 어, 굉장히 잠시만요, 이거 굉장히 덜이에요. 그게 아니라 왜? 어머. 뭐야? 이게 왜 있어? 이게 왜 있어?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야. 뭐야? 어, 꺼내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있어? 몰라요. 괜찮냐고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전달했는데? 아, 저희 못 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거 진짜 아니, 저 이거 펴서 안 돼. 근데 이거 왜 있어, 진짜? 몰라요, 진짜 이거 몰라요. 아니, 감독님 이거 찍어놓고 계속 기다리셨는데 이거 진짜 다 날려야 되거든요. 아, 진짜요? 편집이 불가한 거예요. 죄송해요. 아, 이게 원테이크 같은 거. 진짜 몰라요. 그리고 난 처음에 내가 팬한테 받은 그거 20살 그거 원래 그래서 냉장고 넣었는데 또 꺼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거 진짜 뭐 이게 어땠어? 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그걸 꼭 가방에서 집어넣는다. 뭔가 리얼리티 찍으면 어떤 건 찍을지 모르는데 가방 관리해야 돼. 네, 죄송합니다. 자주 확인할게요, 죄송해요. 근데 어떡하지? 내 거는 아닌데 내 거에서 나왔고. 우리 리얼리티 못할 수도 있겠구나. 선생님 왜 가슴 하신 거 같아요? 제가 얘기 어머니 왜 하신 거 같아요? 내가 뭘 하는 거 같아? 이거 진짜 욱하니까요. 그럼 이제 막 얘네가 말하잖아. 화를 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큰일 났다 했는데 갑자기 유정은 댓글에서 유정아 나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몰카구나. 그래서 이게 왜 좋아하시니? 몰카니까요. 아 뭐야? 완전 티나. 야 이거 아 내가 진짜 나 진짜 너 웬만하면 속으로 말해. 너무 티나. 얘 지금 나 벌레 같은 걸 좀 무서워하거든요. 벌레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냥 소름이 돋고요. 아, 그 뒤로 온몸에서 뭔가 미러미 꿈틀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 정도는 먹어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나는 언니에게 모든 걸 다 줘. 아우, 나는 아우에게 줘. 아니, 나는 우리 아우가 살 너무 많이 뺐어요. 우리도 우리 지혜 언니가 훨씬 많이 나 우리 지혜 언니 볼 때마다 아 소리 여기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가슴장이 이렇게 콩글콩글거린다니까. 내가 나, 이거를 보는 그치? 순간 우리 지혜 언니에게 딱 맞춰. 언니 우리 배우 줄 알아? 안내는 징그러워.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 진짜? 내가 이겼어! 그러면 왜 조금만 징그러? 하나 노래 불러줘요. 냠냠냠냠냠냠냠 나를 맛있게 맛이었고요. 근데 고소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우리 소민이 뭐 먹어야지. 하나 먹어. 언니 이거 까만 걸로 주면 안 돼요? 까만 걸로? 네. 그래, 이걸로 이게 제일 까만. 하나, 둘. 아 천천히. 벌레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냥 소름이 돋고요. 아! 안 들어갔어. 감독님 어필. 피자 먹고 감독님들 어깨를 피자. 피자 먹고 감독님들 어깨를 피자. 피자 먹고 감독님들 어깨를 피자. 이게 뭐냐면 들겠다는. 척척척 하는 척. 고소한 느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가루가 들어갔나. 어,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언니? 우와! 왜냐면 만두 끼에다가 어때? 햄인가? 만두 끼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네. 익숙한 맛이에요. 아, 아까 익숙한 맛이 뭐 맛이 익숙한 노래가 좋듯이. 여기가 저한테 이거 뭐냐고
간 거야. 이러면서. 언니 언니. 사람이 먹을 수 있지 몰라. 거의 고사경이에요. 맛있어요? 식용이에요.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요. 나는 뭐? 맛있어. 괜찮죠? 혹시 보면. 근데 맛있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애기들 일부러 당근 이런 거 먹이려고. 원래 음식 속에 넣어서 만들잖아요. 약간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벌레를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벌레를 음식을 직접 만든 게 대견하다. 그리고 난 벌레를 먹었어요. 진짜. 맞아. 내가 언니들을 위해 언니들 건강하라고. 잘했어. 근데 안 보고 먹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맛있어. 맛있다. 저거 많이 넣어도 돼요. 약간 재료 것 같은데. 치즈만 넣어, 치즈만. 대박이다. 아, 그치. 어? 대표님은 뭐 같이 보세요? 나도 밀리언 브라운. 밀리언 브라운. 내 앞에는 지연이가 독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저 모습이 진실일까? 거짓말. 진실로 보여. 기분.